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4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C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피닉스님의 조합입니다. 로드 스프리건 어라운드 드리프트 조합이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강사님의 조합입니다. 할로우 루시퍼 1A 익스트림 대쉬. 아, 할로우 어택 포인트 가지고 익스트림 대쉬 잘 살리기 힘들 텐데. 자, 할로우 빠르게 고득점. 아, 오버 피니시. 시원하게 오버 피니시 잡았어요. 아, 뭔가 히트가 미묘하게 굳겨나간 느낌이 드는데. 아, 이대로 스태미너전으로 가면 역회전 상태의 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드가 스피너로는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역시나. 자, 할로우 더 빠르게 연타 꽤 들어갔는데 다 버텨냈어요 로드. 아, 다 버텨냈습니다. 아, 로드 이대로 또 스핀 피니쉬를 따내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로드 스핀 피니쉬. 자, 할로우 고속 질주. 연타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버텨냈어요 로드. 아, 로드는 뭐 이제 지금은 많이 밀렸지만 뭐 한때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레이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드리프트하고 조합하면 쓸만해요. 굳이 월드를 두고 쓸 일은 요즘 없지만. 자, 로드 스프리건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C조 두 번째 경기. 가연TV님의 조합입니다. 헬리오스 볼케이노 초 디스트로이더 씨 조합이고요.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어몽어스 분신술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루시퍼 1A 차지대 씨 조합입니다. 자, 이 둘은 아무래도 스태미너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버 피니쉬를 내는 엘리오스. 이번에는 아무래도 스태미너전 영상이 되겠군요. 차지대 씨를 조금 깎아내긴 했는데 각성 수준까지는 깎아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배틀을 정말 많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지대 씨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빵꾸 나고 나면 끝이거든. 차지대 씨 찾는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 구해줄 걸 그랬어요. 요즘은 사기도 힘들고. 드로우. 볼케이노 카운터를 당해서 날아갔어요. 아, 헬리오스 볼케이노가 스핀 피니쉬. 뭐 헬리오스 조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의외의 결과도 아닌데. 어쨌든 헬리오스 볼케이노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예선 그룹 C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